오늘은 저는 한탄강 무리길 트레킹을 왔습니다. 승일 고원에 먼저 들려서요. 승일교를 보고 태봉 대교 주차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승일교인데요. 한국의 카이강의 다리라고도 한답니다. 1948년 북한 땅이었을 때 북한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6.25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고 하네요. 그 후 휴전이 성립되어 한국 땅이 되자 1958년 12월 한국 정부에서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공사와 교각공사는 북한이, 상판공사 및 마무리공사는 한국이 한 남북합작공사인 셈이죠. 태봉대교가 저 너무 잘 잡고 있네요. 바다에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네, 게이트 통과했는데요. 네, 바람개비가 또 이렇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고기가 네, 강에 둥둥 떼서 상당히 좀 출렁출렁합니다. 깊게 보이지 않는데요. 아, 위험하니까 절대 기대지 말아 합니다. 바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상당히 좀 부끄럽게 했는데. 어우, 상당히 미끄러워요. 또 마침 일찍 좀 왔더니. 아, 이게 계속 좀 부교만 걷는 것이 아니네요. 네, 태봉대교에서 시작돼 네, 짧은 구간 네, 무리길이 좀 끝나고요. 이제 송대에서 백효석까지 강변길을 좀 걸어야 됩니다. 와, 한타가 물소리 아주 기가차게 좋습니다. 오, 값들 많이 쌓아놓으셨네요. 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지금? 강변을 따라 세워놓은 돌탑과 갈대밭을 지나 앞쪽에 주상절 암벽 사이로 물 윗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큰 여울의 강이란 뜻에 한탄강답게 계곡이 깊고 여울이 상당히 좀 큰 느낌입니다. 벌써 송대에서 매표소 쪽에 왔거든요. 강변길을 좀 걷다가요. 다시 물 윗길 게이트로 좀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 안 민다 그래서 거기 겁나네 이제. 송대에서 좀 매표해서 왔습니다. 송대에서 매표해서요. 바로 물리길 지금 게이트가 들었습니다. 아, 멋진 지금 주상절리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 구경 없으면 저걸 볼 수 없겠는데요, 진짜. 저런 멋진 절경들 어떻게 봅니까?
송대서는 철원 평화를 이루며 흐르던 현무암질 영암이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좁은 통로를 통과해 흘러가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통로를 채웠던 현무암은 침식되어 현재 통로의 내측 부위에만 일부 남아 가파른 절벽과 주상절리로 수려한 경관을 아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수십만 년 전 북녘 땅의 평강군 오리산에서 화산이 폭발해 철원과 포천, 연천을 지나 파주 문산까지 100km를 흘러와 마그마가 식으며 주상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송대설 절벽은 지층의 혀가 7, 8개나 되고 높이가 30에서 한 40m 이를 정도 아주 장엄합니다. 이곳에 발달한 주상절리는 지표에 분출한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수직의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절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햇볕을 좀 받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황금색을 좀 띄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은하수교로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으로 트레킹길이 있는데 이제 무리길 때문에 지금 다 막아놨다네요. 게이트를 통과하면요 은하수교 아래 넓은 암반에 도착하게 됩니다. 상당한 경사길 좀 올라와야 되네. 어디까지 가죠 우리가? 고속정 여기. 네. 네, 아주 어금이 저럴 정도입니다. 왔다 갔어? 자, 은하수교를 보셨으면 이제 다시 내려가셔야 됩니다. 철원 한탄강 물 이길 트레킹. 구교 건대대하고 또 다른 아주 멋진 절경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꼭 인증샷 남겨야 되겠죠. 아니, 휴지참으로. 아니, 이제부터는요, 철원 한탄강 무리길 트레킹이라는 이 노란 깃발만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와, 예술입니다, 예술.
한탄강을 따라 계속 그래서 예전 협곡가 주상절리를 보면서 정말 아주 한높할 시간도 없고요. 너무너무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렇게 아주 저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자, 위에도 전부 다 트레킹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길보다는 지금 저 부기를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자, 이따 부여 끝나고 또 산길을 또 갔습니다. 구교를 건너오니까요. 이제 저 멀리 지금 승일교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철 한타가 물 있길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고속정 방향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남한이고 어디가 북한 쪽이요? 야, 그가 남쪽이요. 아, 야, 남쪽이 북쪽이고. 승일대교를 지금 지나가는데요. 승일대교는 네. 북한과 남한의 공법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반반씩 이렇게 해서 건설을 했는데. 자, 이제 또 산길을 좀 따릅니다. 이곳에도요, 기호식 좀 북이 나와져 있어가지고, 걷기 정말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구멍이요? 어우, 상당히 큰데요? 아,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인데. 비 와요, 비 와. 비 오면 진짜 쉬어갈 수 있는 아주 쉼터예요. 아쉽지만 이곳에서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태봉대에서 시작한 트레킹이요. 이제 고속정에서 마무리를 합니다.